안녕하세요. 캐시랑 아니에요. 여기는 부산인데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자, 하나, 둘, 셋. 야! 오늘은 부산에 간답니다. 기차를 탔습니다. 및 도착. 야! 여기 어디? 부산 코미디 페스티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야! 부산에 왜 왔는지 말 안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장면은 제가 방울 껴서 오팔이 형이 놀래 쳐다본 장면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부산 국제 코미디 페스티벌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이제 오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뭐라고 이런 자리에 와서 엄청 긴장을 많이 했어요. 이거 보세요. 그냥 잔뜩 떨고 있는 모습인데 티가 안 나긴 하는데 아무튼간에 저희가 항상 별것도 아닌 사람들인데 이렇게 영상도 많이 봐주시고 즐거운 경험 많이 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구독자 선생님들과 팔로워 선생님들께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 파이팅! 어? 수염 지우는 거 처음 봐요. 계속 해보세요. 카메라 끄세요! 이렇게 해서 부산 국제 코미디 페스티벌 이러고 이제 밥도 먹고 여차여차 해서 시간을 보냈는데 이 사실 바로 다음날에 강원도에 이제 행사가 있어가지고 4시인가 출발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을 못 잤습니다. 그래서 이 몰골로 있는 겁니다. 예. 지금 강원도로 가고 있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여기는 기차입니다. 강원도 가니까 저희가 지금 강원도 삼행시 해볼까요? 잠깐 잠깐요. 강 강아지 원 원숭이 고양이 강원도 삼행시 강 강한 강한 원 원숭이 도 저희 이제 자러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멀리서 보면 시열, 가까이서 보면 파멸. 시열, 파멸. 쇼퍼 페스타에 도착. 됐습니다. 이야, 쇼퍼 페스타. 168님과 민물 캐시님을 소개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여차 차 해가지고 제 하루가 끝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님모캐시 TV의 168입니다. 그 저는 행복해요. 캐시도 그럴 거예요. 그렇죠?